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달 19일 홍콩에서는 홍콩 입법회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인데 30%의 투표율을 기록, 유권자의 70%가 선거를 포기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법 제도를 수정했고 자신들이 미는 친중 후보들을 다수 포진시키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선거 결과는 뻔하다며 투표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선출된 의원 90명 가운데 89명이 친중 인사로 채워져 이제 홍콩은 특별자치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홍콩 영화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 중국 당국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영화는 상영을 할 수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이미 상영한 영화들도 포함되기에 과거 홍콩에서 혜택을 풍자하고 비판했던 주성치, 양가위, 유덕화, 그리고 왕가의 감독류의 영화들도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교체의 실패 또한 홍콩 영화를 암울하게 만든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80-90년대를 호령했던 당대 최고의 배우들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홍콩 영화의 근영님, 성룡과 영웅보석의 주윤발 모두 올해 68세, 천장지구의 유덕화는 62세, 샹치의 양조위가 61세, 그리고 쿵푸어슬의 주성치가 내년에 환갑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도 현역에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7월 5일 우리 채널에서 다룬 전자단 조문탁의 알력싸움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와 홍콩 출신 영화인들 간의 세력 다툼까지 더해지며 홍콩 영화는 이제 존재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홍콩의 유명 감독인 왕정은 홍콩 영화에 대해 체념하듯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我就早就没有香港电影了，只有华语电影，纯香港电影根本活不下去，因为不能够在内地上映的片基本上成本现在已经不能超过600万了，那怎么会受欢迎呢？所以只有走下坡，我觉得也无所谓。你没有香港片，会觉得是一个很可惜的事情呢？ 不会吧? 이러다 보니 요즘 홍콩에서는 홍콩보다 영화 산업이 발전하고 더 많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하는 젊은 라이징 스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콩 역시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류의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홍콩의 드라마 속에는 한국행을 준비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맡은 캐릭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홍콩의 모델 겸 배우인 하페유는 새로운 드라마에서 한국의 아이돌 연습생을 맡았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7살의 진효화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모델 출신인 진효화는 2018년 미스 홍콩에 참가하여 진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홍콩 연예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0년 홍콩 TVB 방송국이 방영한 드라마 미망에 출연, 자신의 인생작을 찾게 되면서 유덕화, 주윤발, 양조위 등 홍콩 최대의 스타를 배출한 홍콩 TVB 방송국과 계약을 맺고 어엿한 주연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미망에 출연할 당시 적지 않은 격투신이 있었는데 진영화는 이를 직접 연기하기 위해 촬영 전부터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게 됐고 드라마에 들어갈 때쯤에는 이미 검은띠를 따며 자신이 맡은 배역을 대역 없이 성공적으로 연기하게 됩니다. 진영화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배워둔 태권도가 향후 자신이 원하는 한국에서 활동할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며 당분간 태권도는 극이 끝나도 계속 수련할 것이라 밝히게 됩니다. 진영화는 자신의 이러한 한국행 희망을 예전부터 말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이미 모델 활동을 같이 겸했던 그녀는 우리나라 경복궁에 와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며 언젠가 이렇게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사극을 찍는다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활동을 바랬습니다. 관예걸은 80-90년대 주로 홍콩 방송국에서 방영한 신룡문 객잔이나 천룡팔부 등 무용문에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던 홍콩의 배우 겸 가수입니다. 지금도 홍콩의 TVB 방송에서 배우로 활동 중인데 그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중 둘째 딸인 관풍영은 올해 20살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홍콩으로 돌아왔는데 평소에도 독특한 패션으로 홍콩에서도 한 패션하는 스타일이자로 유명합니다. 관풍영은 유년 시절부터 집안을 모두 K-POP 스타들의 사진으로 토비할 만큼 K-POP에 매료됐고 지금은 BTS의 열혈 팬인 아미가 됐으며 특히 RM을 너무나 좋아해 그의 노래인 Everything Goes를 팔에 레터링을 해 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과 한국 노래를 너무 좋아하여 장래 꿈이 한국에서 아이돌을 하는 것이 꿈인 관풍영은 자신의 꿈을 위해 이미 한국에 가서 어학연수와 가수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 등 한국행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아빠 관예걸도 딸의 꿈을 위해 이를 흔쾌히 허락해 지금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스타 2세로 한국행을 꿈꾸는 이는 또 있습니다. 락달화는 홍콩에서 국민아빠로 불리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에게는 올해 22살 된 락큰언이라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 부녀는 지폐를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양보하지 않고 무술 동작을 취하며 싸우는 등 재밌는 틱톡 영상을 올려 홍콩에서는 틱톡 스타로 유명한데 해당 영상들이 평균 조회수가 200만이 넘을 정도로 홍콩에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딸 라크너는 또한 외모가 소녀시대 유나를 닮았다는 이유로 홍콩에서는 국민 첫사랑, 국민 여신이라는 호칭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연기뿐 아니라 각종 악기와 비트박스에도 소질을 보여 차후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꼭 배우나 가수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해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방영된 법증 선봉은 홍콩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범죄 드라마입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현재 시즌4까지 방영되고 있는데 2020년 2월부터 방영된 시즌4 제21화에서 홍콩은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인 24살의 오탁형이라는 신인배우를 발굴하게 됩니다. 극중 울고 웃는 연기를 마음대로 능수능란하게 선보이며 연기 하나로 홍콩에서 큰 화제를 몰고 온 오탁형은 외모가 한국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더 큰 관심을 얻었으며 자신 또한 한국에서 연기자로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기에 학업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의 연예기획사에 가서 오디션을 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드라마에서 큰 인기를 얻자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유덕화는 자신이 제작과 투자에 직접 참여한 열혈합창단이라는 영화에 그를 캐스팅하게 됩니다. 오탁형은 한국행을 준비 중이었지만 대선배 유덕화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성공은 쉽지 않으니 홍콩에나마 연기 내공을 더 쌓고 다시 한국행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며 계속 설득해 결국 오탁형은 유덕화의 말대로 홍콩에나마 유덕화의 영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오탁형은 홍콩의 TVB 방송국과 계약을 맺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 한국으로 가서 연기로 성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콩 영화계는 아직도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배우들을 발굴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영화계의 대우도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홍콩의 양성만보에 따르면 신인 배우들 같은 경우 기획사와 통상 10년 장기 계약을 맺는데 한 달 급여는 한국 돈으로 대략 152만원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래, 연기, 춤같이 자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자비로 배워야 한다고 하니 현재 홍콩에서는 부잣집 처제들이 아니면 연기는 꿈도 꾸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몰락한 홍콩 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도 많은 것들을 교훈삼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